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네요. 잉그랜드가 없어지다니. 아직 무섭죠? 2000을 잡으러 가야지. 2600이요? 오, 나 어떻게 스트레스 지금 상실. 어, 다행이다. 상실했다는 거지. 다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를 못 냈나? 아, 여기 좀 컨트롤 해야겠다. 여기 너무 더딘데, 공성이? 칼로파디야. 60%. 됐고. 네, 가신 하나 출현.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수도 쪽으로 내려올게요. 아니, 먹고 내려와야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예. 암살 시도는 바람다가 아니다. 자, 3,000명 보이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3월 1일, 어? 협상, 오케이. 수락. 이제 끝났죠? 됐고, 오클릭을 할, 땅이 괜찮네, 이쪽은. 홀딩이 많아요. 토르 패치. 로브고르드 우르 힐 나눠주고 모스크자기 우린 모스크자기 나눠줍니다. 자, 징집병이 너무 많이 화가 났다. 수명 없고요. 파벌 카톨리 계속 유구 보통 계종 이단자 애들이 반란이 많아요. 선물 주고 계종 유구. 오케이, 카르페디아 끝났고 그러면은 라도가후 그냥 성전을 걸게요. 태그도 줄이기 위해서. 요거 요기 위로 올라가고 요 병력이 딱히 뭐 갈 데가 없는데 같이 여기 도와줍시다. 여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쟁하는 거 덴마크 쪽으로. 그리고 아즈텍 휴전이 언제 끝나나. 어, 아즈텍 휴전 끝났네. 그러면은 침략 있을 텐데 잉글랜드 침략. 잉글랜드 침략 갑시다. 오케이. 땡큐, 땡큐. 잉글랜드 공략하고 이것도 이제 잉글랜드 이거 맞고 아직도 일로 수도로 올라가면 돼요. 됐다. 잉글랜드 대박 먹을 수 있겠네요. 이쪽이 조금 짜증나는 좀 상비군을 잠깐만 15,000명? 그럼 20개 또 뽑을 수 있나? 20개는 안 되네요. 이따가 20개 모아가지고 뽑아주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를 좀 먼저 신경 써야 돼. 덴마크, 노르웨이 쪽. 전쟁이 안 끝나. 전쟁이 안 끝나. 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넓어서 이게 쉽지가 않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75%. 어, 조금만 더 하면 하겠네. 역시 올라왔어요. 아내 또 임신 안 할까? 38. 38, 34, 18,
받아서. 80%. 자, 도착해라, 도착해라. 자. 어이구, 떠서신. 어, 행복하네요. 결혼 주선. 어디지? 페르메 왕이 파티마 공주 딸. 순아, 오케이. 깜짝이야. 됐고. 아, 노르웨이 한 거. 더러운 노르웨이 한 거. 아직도 안 갔네? 가갖고. 아, 근데 위에 올라서 공사하고 있으면 또 밑에 먹어가니까 짜증나네. 아. 근데 요청한다? 그래. 거의 다 끝났는데? 97%. 85%. 이걸 왜 이쪽으로 기동해야겠네요? 여기 다 먹었고, 여기 수도로 진격. 아, 여기 위에 먹고, 수도 진격. 여기 공성 먹힐 것 같으니까 빨리. 오케이, 녹였고. 분리의 적이 넘어왔죠. 그리고 약혼자와 결혼 가능. 예, 약혼하고요. 아, 얼굴 초상화 왜 이래. 분리의 적이 넘어왔고. 모스크자기도 들어왔나 한 번에. 모스크자기 됐나요? 체크점 자기도 이트로 왔구나. 홈 모드에게. 이게 많이 들어왔지? 공작이 가진 애가 죽었나보다. 밑에 애들 회수했던 게 다 들어왔나보네. 98%거든요? 동성 한 번, 여기 한 번만 하면 100%. 싸움, 요거. 오케이. 네, 여기도 자기 아까 전처럼 나눠주겠습니다. 네 개인데요, 홀딩. 세 개 나눠주고. 디우드. 디우드가 두 명이네요. 파벌부터 잠깐 볼까, 파벌. 좀 많이 생겼어요. 정교회, 어, 정교회 딱 스럽게 생겼네. 선물 주고, 배정도. 또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지? 이게 뭐야? 시대의 술탄? 선물 전달. 됐고. 오케이, 여기 정도 됐고. 알람 없애고. 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 혜택 70, 27%. 여기도. 어, 여기 와 있죠? 여기 수도 먹읍시다. 안 보여, 그 저기. 국가 그 문장 때문에 안 보이네요. 어, 정전협상. 좋아요. 비잔티움, 수라. 비잔티움이 쉽게 행 반복했네요. 이제 구두 뒷발만 남았어요. 가지 말고 요 발란 맞고 올라갑시다. 여기 짜투리 애들 신놈 충전일 테고.
신눈 아닌 땅이 좀 없나? 외교 관계 좀 볼까? 신눈 아닌 땅이 있긴 한데, 요건 다 거의 다, 요거 녹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신눈 땅이고, 바이에른, 찰스부르크, 이런 애. 공작 바이에른. 공작 바이에른도 반란 중이거든? 여긴 아니네요. 근데 색깔이 비슷해서 헷갈렸네. 이것도 성전, 정복, 정복, 성, 예. 탭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정복으로. 넣어주면 되고.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한참 가네요. 35%. 중지병 마이너스 2까지 지금 들고 있고. 나는 지금 747세 아들이 필요한데 필요자가 없어요. 지금 봉신이 가져가. 제 친척을 다 죽였기 때문에 봉신도 없어요. 도로웨이. 페룸의 왕이 승리했네요. 90% 협상 받을까? 안 받네요. 먹고 17%? 간데간데간데 안 받네. 그러면 덴마크령 이동해서 여기 노르웨이 5,000명 병력 없애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 아지트 양방 여기도 공성 하나. 전쟁 세 군데가 다 보이죠? 네, 여기에 갑시다. 17%고요. 둘기야. 올랐네. 이렇게 주고. 처형당했다. 딸이 술탄에 의해서 기껏 결혼시켜놓고서는 이게 뭔 일이래? 바드 왕조의 술탄. 바드 왕조의 술탄? 맞네, 신메즈. 얘이 자식 웃긴 놈이네 이거. 베크라마 바드. 전쟁이다 이 자식아. 동맹 공격 50의 명성 소모. 괜찮아. 너 죽었어 이젠. 베크라마바드의 투르케스탄 지배. 너희들 끝났어 이제. 쿠마니아의 지배. 감히 내 딸을 죽여? 쿠마니아의 지배 걸자. 그리고 전쟁 갑니다. 자식들. 딸을 어디 감히? 7%고요.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았네. 도격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런 발칙한 놈들 교묘히가 잘한다. 100% 됐네. 전쟁 노르웨이 짜증났네. 짜증나서 먹으면 되니까. 구브라드에게 헤르헤드알렌 아심에게, 베가톤에게, 우르엘. 자, 파벌 많이 생겼네. 22% 카톨릭 개종요구, 62짜리 개종요구. 잘 알아서 개종을 했으면 좋은데, 관계도 괜찮으면요. 그런 건안 하죠, 죽어도. 자, 요거 2만 명 병력은 다시 이쪽 페르뭄이나 요 베크라마바드 쪽으로 갑시다. 얘들 아주 고약한 애들이라. 이쪽은 좀 없애주면 됐고 거의 다 정리됐어요.
네, 여기 이제 잉글랜드 곧 먹을 수 있고, 여기 조금 남았고, 베클라마바드, 페룸, 핀란드에 다 거의 다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세계정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0년이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덴마크 칩시다, 덴마크. 아, 휴전. 같이 동미랑 싸웠기 때문에. 1327년에 괜찮아요. 고들란드 먹어야겠다. 섬이 여기 또 있네. 정복을 걸죠? 아즈텍이랑은 여전히 싸우는 중이고. 오늘 마지막 주적은 아즈텍이 됐네. 최종 보스는 아즈텍이 됐네. 91%. 아세네스가 그냥 김만족 친구 상실 뱀 김만족 뱀 나오죠? 91%. 여기도 다 먹었는데, 프로빈스. 포로 한명 잡았고, 100% 100%. 아즈텍 먼저 협상. 오케이. 스칼 영지. 많다 그러니까, 나눠주죠. 체스터. 노썸벌랜드, 킴벌랜드, 이카일, 더럼 이렇게 오케이 됐고, 또 여기 온 김에 여기 전쟁 걸수 있잖아. 웨일즈도 걸수 있습니다. 웨일즈 여왕이 따로 있나? 주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웰즈 기안자 웰즈 왕자가 또 있나 보네. 여기가 수도인가 보네요. 데오바스 정부의 성전 걸자. 그리고 데오바스 쪽으로 갑시다. 장군은 발터 임명해주고. 아이고, 반란이 너무 많아 일어났어. 반란 맞고. 레온 쪽으로 이동해 놓고. 요것도 협상해줘야죠. 백작이 협상 받았고, 요거는 제 봉신이 됐어요. 선물 하나 줄까? 계정까지 됐고. 지금 이 토탈 병력이 15,000명 병력이거든요. 수도로 이동해가지고 병력 보충 좀 할게요. 수도로 가고, 자, 상비군 분사. 네, 20개만 붙자. 17개네요. 딱 되네, 17개. 20개는 아니더라도 17개면 뭐 됐고. 자, 놀고 있는 데는 없지 지금. 베클라마바드, 이 더러운 베클라마바드는 죽었다 이들은. 그리고 도와주러 2만 명 병력이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병력이 꽤 되거든. 살짝 빠져야 되겠네. 15,000명. 병력 꽤 되네. 살짝 빠져야겠네요. 빠졌다가 병력 합쳐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만 병력 오고 있으니까. 지원군. 정벌 해줘야겠네요. 아무래도 같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지만, 정벌 좀 해줘야겠어.
진짜. 39%. 꽤 점수가 안 오르는 편이네요. 프로미스도 몇 개 없으면서. 네, 47%. 요거만 다 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가? 좋은데? 어느 거는 얼굴이 깨지고 어느 건 안 깨지는 게 있네. 이런 건 깨지는데, 그쵸? 같은 이집트인인데. 참여자. 모두 한번 해보겠어. 제 딸이 매덕으로 사망. 매덕을 했다고 아까 봤는데, 매덕으로 사망했네요. 이쪽 좀 없었는데 병이 있었던 지역이라 병이 많이 줄었죠? 생겨주고 차차차 다 왔다. 오케이 들어가자. 여기 먼저 갈게요. 역파 보급장 7%? 괜찮아. 7% 정도면 이제 좀 완료입니다. 백작 가이통보랑 다 왔나? 오케이 잡자. 2만명 3만명 오케이. 15,000명 잡고 그 다음에 15,000명 잡고 알람이 많이 나나? 더 들어오죠? 14,000명대 이건 잡았고 됐어. 들어와도 뭐 안 들어오지? 전멸시켰네. 오케이 됐다. 됐네요. 웰즈 잠깐 맛보기로 웰즈 잠깐 먹어주고 웰즈 예 현재 1327년 킴버랜드 글래머건 잡고 여기는 귀네트 소환급 귀네트 오케이 귀네트는 성전 정보 성전 가져야겠네요. 귀네트 먹읍시다. 이것도 발목 없애고 레옹은 언제 끝나나. 바스카야 레오왕 됐다. 성전 이게 마지막 땅인가? 레온 이게 마지막 땅인 것 같아요. 정복을 걸자. 레온도 이제 멸망시켰네요. 여기도 17밖에 안 되나? 어떻게 또 땅이 있나? 아 여기 또 있다. 고들란드 올라갑시다.
덴마크랑도 휴전 완료. 오케이 됐네. 덴마크 됐네. 45%. 그러니까 왜 까불어 자식아.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아 클릭이 안 돼. 올라가서 위로. 네 공정함 됐고 2단 아니다. 오라디라는 데가 있네. 지명이 91% 100%. 아 까불어 까불지 마라 술탄. 어 자식들 다 뺏었어요. 까불어가지고 고병력은 필요한 리턴이 나눠졌다. 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 나눠줍니다. 모스크작 있네. 수그르드. 란치스크. 튜넨. 띵이 많네요. 블랙킹에 나눠줬고 모스크자기도 나눠줄게요. 하, 됐고 변력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됐고 안 남는데 3,500. 마지막 레온의 저항. 마샬이 좋아. 레온의 왕 근데 마지막 왕인데 괜찮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 속에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죽어버렸네. 이상하다. 이겨. 레온의 최후를 봐야지. 무력 90%. 굿바이 펠라요 2세. 100% 됐네요. 예. 자, 의심은 전사가 될 것입니다. 수라. 레온이 망했어요. 오케이. 레온 안녕. 확인 좀 나눠줄게요. 리스카야. 자,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냐, 또? 오케이. 여기 병이 도착했죠.